휴가 오니까 진짜 좋다. 너는 정갈마? 애니안,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다. 하하하하, 나에게는 엄청난 계략이 있지. 그럼 공격해볼까요? 야! 오지마 오지마, 아 저리가 정갈마! 하하하, 독거리 공격! 독거리 찌우라고! 안되겠다, 갤럭시 폭스 도와줘! 야! 아니 애니안, 무슨 일이야? 아니 정갈모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애니안,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어. 문제? 무슨 문제인데? 정갈모왕이 우리 스타볼을 모두 없애는 바람에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포스 스타볼을 찾아야 해. 어떻게 찾아? 꼭 도와줘 애니안. 자, 먼저 이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으니 이것부터 받아라. 첫 번째 무기, 바로 9명의 무기로 변형하는 갤럭시 웨폰이다. 그런데 이 갤럭시 웨폰에도 스타볼이 들어가야 되잖아. 스타볼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스타볼을 꽂아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기다. 갤럭시 블래스터. 갤럭시 블래스터? 이것만 있으면 저 정갈망을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샤이닝 볼, 태양과 달의 힘이 필요하다. 그거는 또 뭔데? 아홉 가지 모두 스타볼을 전부 인식하기 때문에 갤럭시 블래스터를 꼭 가지고 가라. 아홉 가지라고? 그래, 하지만 더 많은 스타볼을 인식할 수 있으니 꼭 그 중요하다. 대형과 달의 힘을 가진 스타볼을 찾아야 해.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꼭 부탁해 애니안. 이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니 너는 꼭 해낼 거야. 알았지? 힘을 내라고. 반짝반짝거리는 스타볼의 안내를 꼭 받도록 해. 스타볼이 필요해. 갤럭시 포스가 정갈마왕을 물리치려면 스타볼을 찾아야 된다. 어디 있지? 저기가 반짝거려. 좋아, 스타볼을 찾아 정갈마왕을 물리친다. 기다려 정갈마왕, 스타볼을 찾겠어. 그럼 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어디 있는 거지 스타볼은? 이쪽에 있나? 분명히 빛을 본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와, 첫 번째 스타볼. 그런데 이거는 태양은 아니잖아. 일단 날씨가 너무 흐려. 천둥 번개까지. 조심해야겠다. 어디에 있지 스타볼? 대왕과 달의 힘이 있는 스타볼이다. 좋아, 두 번째 스타볼도 발견. 그다음은 저기 있다. 이것은 카멜레온의 스타볼이잖아. 어디로 가야 있는 걸까? 찾았다! 또 하나의 스타볼! 이곳은 뭐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 이곳에서 달과 태양의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이곳이 바로 갤럭시 포스 강력한 샤이닝 볼이 있는 게 아닐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야!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번엔 진짜야! 안돼 안돼! 저기 있다! 스타볼! 드디어 찾았다! 이야! 이 돌에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분명히 그 샤이닝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스타볼! 스타볼! 여기 있다! 좋았어!
발견! 자, 에너지! 이제 마지막 스타볼인가? 저기 있다!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 저기! 찾았다! 마지막 1번 스타볼이잖아! 왔어! 자, 드디어! 이야! 저기에서 뭔가 에너지가! 저게 뭐지? 혹시 저게 샤이닝 볼이? 저게 뭐지? 조심스럽게. 찾았다! 바로 새 샤이닝 볼! 대학과 달의 힘이 있는 강력한 스타볼이야! 여기. 좋아, 이것만 있다면 정갈 마왕을 물리칠 수 있다고! 우와, 완벽한데? 정갈 마왕 기다려라! 우리가 너를 무찔러 주겠다! 좋았어! 자! 이 샤이닝 볼을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갤럭시 블래스터를 이동시킨다! 자, 좋아! 받으라고! 이야! 그 다음은 갤럭시 웨폰! 자, 스타볼을 장착해준 후에! 자, 이렇게 공격하면 되지! 그 다음, 변신! 갤럭시 폰! 완벽하군! 자, 받아라! 정갈망! 가만두지 않겠어! 갤럭시 웨폰! 야! 안 돼! 자, 마지막은 갤럭시 웨폰의 공격! 그리고 마지막! 갤럭시 블래스터! 어떻게 찾은 거지? 스타볼을! 안 돼! 정갈망도 물리치고 완벽한데? 역시 갤럭시 블래스터와 갤럭시 웨폰이고 또 이렇게 샤이닝볼로 스타볼로 갤럭시 포스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정말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